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남극에 있는 대표적인 내륙기지인 콩코르디아 기지, 골룡 기지, 돔호치 기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남극이 갖고 있는 타이틀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대륙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남극에 상주하는 인원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대한민국 크기의 영토에 약 8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나마 원주민은 한 명도 없으며 모두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80여 개의 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2005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콩코르디아 기지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빙하코어가 시추되어 과거 83만 년 전까지의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기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콩코르디아 기지는 1년 내내 사람이 살고 있는 상주기지로 매년 15명 내외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골룡기지는 남극에서 가장 높은 고원에 위치한 기지로서 빙하의 두께가 무려 4,0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문젠 스콧 기지에 이어 활발한 천체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현재 과거 100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 기록을 복원하기 위한 빙하 시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돔호치 기지에서는 콩코르디아 기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빙하를 시추하여 과거 78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 및 온실기체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골룡기지와 일본의 돔호치 기지는 모두 하계 기지로서 남극의 여름철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의 기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기지는 로스의 연안에 위치한 미국의 맥머도 기지입니다. 맥머도 기지는 최대 1260명까지 인원 수용이 가능하며 겨울철에도 25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남극 최대의 기지입니다. 맥머도 기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바로 남극점의 아문젠 스콧 기지의 인력 수송과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지에는 연구원들보다 물자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 기지는 아문젠과의 남극점 경쟁으로 유명한 영국의 스콧이 남극점 탐험을 위해 세운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1910년 남극점 탐험을 위해 건설된 베이스 캠프에는 당시에 쓰였던 물품들과 심지어는 당시에 잡은 바다 표범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답니다. 남극 기지 중 특이한 기지 중 하나로 영국의 헨리 기지를 들 수 있습니다. 1956년에 외국 아래 빙붕위에 건설된 헨리 기지는 해당 지역의 빙붕이 깨져나가면서 1967년과 1973년, 1983년, 1990년 등 계속해서 기지의 위치를 옮겨서 새로 기지를 지어야만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 여섯 번째로 새롭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2012년에 새로 건설한 여섯 번째 헨리 기지는 스키벌이 달린 이동형으로 건설하여 빙붕의 붕괴를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헨리 6 기지에는 13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기지는 여름철에 최대 40명 정도 거주가 가능한 하계 기지로서 규모만 보면 그리 특이할 것이 없는 여러 하계 기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기지는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남극 유일의 탄소 배출 제로의 기지로서 최근 남극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2015년 준공된 장보고 과학기지가 바로 남극 내륙 진출로 뜨개 척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향후 본격적으로 남극 내륙기지가 건설되면 남극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남극 내륙기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